오늘은 12월 31일이고 2021년도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내년 2022년이 기대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계속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1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당장 매매를 하거나 단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내년 1년 동안 내년 3월에 올라갈지 내년 6월에 올라갈지 내년 11월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꾸준히 올라갈지도 모르죠. 즉 2022년 시가 대비 2022년 종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되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고요. 섹터적으로 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실적이 매우 좋은 것도 있고 그냥 무난한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무난한 것 이상 정도 되는 것들 그 다음 최종 선정 및 오늘 종목들의 특징은 차트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봐도 상승을 할 때도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죠.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상승을 주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정 종목들은 연봉에서 이렇게 상승 다음에 2021년 1년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방으로 가면은 이 종목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 그 종목은 매매를 보류를 하면 좋을 것이고 이 상방으로 달려가거나 또 조정의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 상승 다음에 쉬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들의 특징들은 이렇게 1년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년을 여유있게 추적을 하는 것이고 단기 매매자들 그러면 주간 단기 관심 종목 따로 또 1년에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쪽 섹터입니다. 미래성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올해 초고요. 올해 초 대비 그대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주었고 이런 박스권이 생겼습니다. 이런 박스권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도 표시를 해두시고 이 박스권 안에서 논다면 박스권 매매, 돌파를 한다면 돌파 매매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연봉을 보면서 여기 위쪽으로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테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3D 낸드 관련주고 여기가 올해 초 상승했다가 죽고 다시 올라오면서 올해 초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1년으로 압축을 시키면은 십자도지 모양이 되겠죠, 그죠? 다시 연봉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십자도지 모양이 발생을 했고 상승을 하다가 십자도지가 발생했고 그 위로 고점대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하면 상승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비아트론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주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실적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자, 여기가 올해 초 여기까지 상승하고 여기까지 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감. 자, 올해 시가와 비슷한 부분에서 마감이 되었죠. 역시 도지 모양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1년으로 압축을 하면은 요런 모양이 되어 있죠. 연봉으로 보면은 요런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점대, 저점대, 지금 저점대 계속 지켜주고 있고 이 부분을 잘 지켜서 다시 올라가 주면은 여기 또 돌파를 해주면은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종목은 EO 테크닉스 반도체 LED 장비 쪽이고요. 실적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기 시작을 하고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상승, 다시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서 마감, 올해 시가 대비 비슷한 부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도지 모양이 발생을 했겠네요. 연봉으로 압축을 하면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밑쪽으로는 4만원대, 위쪽으로는 뭐 13, 4만원대 정도 연봉 박스권에 상단에 와 있거든요. 하단을 이탈한다면 다시 이 박스 하단까지 또는 중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 십자도지의 상단,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이 박스의 상단이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조절 끝내고 돌파를 하면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AP 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관련 주고요. 실적 괜찮은 회사입니다. 자, 여기 시가 여기까지 상승, 여기까지 조정, 여기서 마감. 올해 시가 대비 종가가 비슷한 부분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1년으로 압축을 하면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몇 년째 35,000원 상방, 20,000원 하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매매도 염두에 보셔도 되고 상방도 돌파를 해주면은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까 폭발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드림텍입니다. LED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쪽 관련 주고요. 실적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상승했다가 올해는 조용하게 보낸 한 해입니다. 올해도 시끄럽고 내년도 시끄럽고 그 다음도 시끄럽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시끄럽다가 조용했다가 다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조용했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고 여기가 올해 초 내려왔다가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 마감, 올해 시가 비슷한 부분, 연봉으로 압축을 해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장한 해의 음봉을 작년에 잡아먹으면서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올해는 그 종가, 작년 종가 부분에서 조용하게 조정으로 거래량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상방 돌파, 약 14,000원 이상 돌파할 때 또 집중해보면 좋겠죠. 다음 BH입니다. PCB 쪽 테마도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 뭐 폴더블폰, 아이폰 이쪽 관련주고, 여기가 작년 상승 조정 다음에 올해 시작 조정, 이렇게 큰 그림으로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해 시가 부분에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쌍바닥의 중심 정도 되는 22,000원대 여기를 잘 지켜주고 이 고점대를 잘 돌파를 해주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연봉 압축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 크게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중심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 이번에도 중심 지키면서 십자도지 아래 꼬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이런 곳을 돌파를 해주면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DAP, 역시 PCB 휴대폰 부품 회사이고, 작년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 올랐다가 자 올해 시작하고 상승, 그 다음에 여기까지 죽고 다시 회복을 해서 작년 시가 부분 회복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연봉으로 보면은 실적은 그냥 무난하다 할 정도 회사이고, 상장했을 때의 시가 부분이 여기가 되는데 그 시가 부분 돌파를 강행하면서 중심 라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이 중심 부분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하단 부분 윗부분이 가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 장대의 밑쪽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중심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십자도지 발생했고 적산병 양봉이 3개 발생을 했죠. 지금 5,000원 라운드 피겨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해 달려갈 때 또 돌파를 할 때 지켜보면 좋겠죠. 다음 캠트로닉스입니다. 자율주행, 폴더블폰, 뭐 무선충전 이쪽 관련주고요. 작년에 많이 상승을 하고 올해 시작하고 소폭 상승했다가 쭉 밀리고 여기서 마감, 시가 부분에서 마감이 되었고, 올해 긴 기간 박스권 이렇게 조정 보여주고 있죠. 연봉 압축으로 보면 시원하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쉬는 시간입니다. 19년도 20년도 상승을 할 때 전고점 지금 돌파가 되어 있거든요. 전고점의 고점대가 여기, 그 부분이 양봉의 중심, 올해 조정받았던 곳의 밑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재미가 없겠죠. 반대로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또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곳을 전략을 잡으면 좋겠죠. 다음 DNF입니다. 반도체 재료부품 3D 낸드 관련 주고, 실적 무난한 회사입니다. 작년에 쭉 상승을 해줬다가 올해 시작 여기까지 상승, 여기까지 조정, 여기서 마감, 시가와 비슷한 부분에서 마감이 되었고, 연봉 압축으로 보면은 역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 중에 있거든요. 전고점과 똑같은 부분에서 머리를 맞았는데 만약에 이 하단을 이탈하면은 쭉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고점은 저항이고 저항 돌파가 실패를 하면 밀리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번에 쉬어주고 다시 힘을 써서 여기 고점 두 개 맞은 곳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ATEC 시스템 반도체 뭐 콜드체인 이쪽 관련 주고요. 올해 시작을 하고 쭉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려서 올해 시가와 비슷한 부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성장은 괜찮은데 당기순이익이 살짝 내려왔거든요. 당기순이익 좀 회복하는지 좀 보면 좋겠고요. 연봉 압축으로 보면은 상장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뭔가 넘어서줬다라는 것은, 자 이 시가 부분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 양봉이 지금 가이드가 되고 있고, 여기를 지금 지켜내주고 중심 부분을 좀 회복 시도, 그 다음에 이 캔들 위쪽에 한번 저항을 받았어요. 다시 이 중심을 계속 지켜주면서 이 중심과 이 시가가 되는 부분 여기를 지켜주면서 다시 이 꼬리를 향해 달려갈 때, 그 다음에 꼬리를 돌파를 할 때 또 집중해보면 좋겠고, 다음 FNS테크입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OLED 관련 주고, 실적 뭐 괜찮은 편입니다. 작년에 상승을 하고 올해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락 상승 하락, 자 시가 비슷한 부분과 마감이 되었고 연봉으로 압축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상장했을 때 가격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부분 저항 한번 받았어요. 하지만 내려갔다가 상장했을 해에 캔들 안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 중심 지금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 이 부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 캔들 위쪽 아래쪽 중요한 부분 될 것 같아요. 이 캔들 위로 또 돌파할 때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니 테스트입니다. 반도체 장비 3D 랜드 관련 주고, 실적 괜찮은 편이고요.
작년에 많이 상승을 해주고 올해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밀렸다가 한번 상승, 지금 조정 비슷한 위치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연봉 압축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회사가 쉬고 상승, 쉬고 조정, 그 다음에 상승, 상승을 했으면 쉬어야 되죠, 그죠? 올해 쉬어졌어요. 뭐 이것이 1년, 2년 더 쉴 수도 있고 쉬고 난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중을 해보면 좋겠죠. 연봉상 5년봉 파란 선 타고 가고 있거든요. 올해 여기 지지를 받아줬고 내년에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5년봉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때도 보면 좋겠죠. 뭐 여기와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양봉을 끝냈지만 그 아래도 조정은 있잖아요, 그죠? 5년봉 딛고 상승을 이렇게 해주죠. 다음 누리플렉스입니다. 뭐 디지털 화폐, 사물인터넷,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주고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올해 시작을 하고 조정, 상승, 조정 비슷한 위치에 마무리됐습니다. 실적은 근데 무난한 수준이다 보면 될 것 같고 연봉으로 보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상장 시기의 시가 부분이 여기서는 저항이 되었고 여기서 지금 돌파가 한번 되었다가 다시 이 부분을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 캔들 중심을 지금 지켜줬거든요. 이탈한다면 보지 말고 이 중심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다시 여기에 있는 만원 라운드 피겨 등을 회복을 해주면 다시 상방 1차 여기 위차까지 한번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겠죠. 다음 YIK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 실적 무난한 회사입니다.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올해 시작 상승 한번 했다가 쭉 내려오고 여기서 마감이 되면서 시가 비슷한 부분 연봉으로 보면 고점대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이 고점 비슷한 부분 다시 이 고점을 향해선 올라가고 여기를 돌파해주면 상승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링네트입니다. 재택근무, 뭐 네트워크 통합, 사물인터넷 관련주고 실적 괜찮습니다. 작년 저점에서 여기가 쭉 크게 한번 상승해줬죠. 그런데 올해는 조정, 조용했던 한 해입니다. 올해 여기 시작을 하고 상승, 조정, 여기 마감. 연봉 압축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 작년에 많은 거래량과 등락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전 고점 돌파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할 때 5년봉을 타고 가는데 다시 5년봉을 잘 타고 가는지 조정을 받더라도 5년봉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보면 좋겠고 이 캔들 또 위쪽으로 또 가는지 잘 보면 좋겠죠. 다음 넷마블입니다. 모바일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쪽 관련주고 K뉴딜 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실적 괜찮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크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난 다음에 올해 완전 박스권이죠. 그죠? 여기 바닥권, 머리 이 박스권 잘 체크를 해주셔서 박스권 매매 참고 이탈하면 버리고 다시 회복할 때 관심 또는 바로 올라가서 돌파할 때도 관심. 그죠? 연봉 압축을 보면은 조정받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틀어 세웠죠. 그죠? 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내려가려는 추세를 위로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많은 거리랑과 많은 양봉을 썼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좋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이 윗부분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중심도 깨지 않고 그죠? 그래서 연봉상 고점 저점 잘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장비, 3D랜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 실적 좋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꾸준히 상승하는 정말 예쁘게 상승조정을 올라갔던 종목인데 올해 여기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 상승, 조정. 그래서 여기를 머리에 두고 여기를 바닥을 두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바닥권, 머리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연봉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여기 큰 음봉, 여기 고점 때 작년에 돌파를 해줬고 그 부분을 이번에 지켜주고 십자 도지 달려 있습니다. 여기로 가는지 잘 보면 좋겠죠. 다음 XM입니다.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관련주고요. 실적 괜찮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상승을 해줬다가 올해 시작 마감이 여기 되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상승 다음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 보여줬죠. 여기 약 5,500원 머리, 4,000원, 4,200원 여기가 이제 바닥권. 이런 박스권 잘 체크를 해보시고 연봉 압축으로 보면은 작년에 크게 들어오면서 여기 고점 때 종가는 돌파 마감이 되었고요. 올해 그 부분에서 지금 조정, 이 캔들의 중심, 저점, 그 다음에 올라오는 이평선들 이런 것들 가이드 잡아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할 때 그 다음에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 봉이 나올 때 이 고점 5,500원대를 또 돌파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할 가격대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 KG 이니시스입니다. 핀테크, 전자결제, 인터넷 은행, K뉴딜 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많이 상승하고 올해 여기 시작 상승, 조정,
마감, 비슷한 곳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잘 올랐다가 지금 장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조정 다음에는 상승과 하락, 양쪽으로 크게 시세가 나오는 것을 결정할 시기다. 그죠? 연봉 압축으로 보면은 꾸준히 또 상승해 주고 있는 회사이고, 연봉상 10년봉, 노란색이 10년봉입니다. 10년봉을 잘 타고 가고 있거든요. 이 10년봉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지반등, 그 다음에 잡아먹는 양봉 나올 때 잘 보면 좋겠죠. 다음 로체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 실적 무난한 회사입니다. 작년 많이 상승을 해주고 올해 시작 상승, 조정, 마감 비슷한 곳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정말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가이드가 되는 큰 양봉에서 그 위쪽에서 조정 또 상승, 이 양봉을 깨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이드가 되고 있고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죠. 머리, 바닥, 머리, 바닥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박스권 매매 바로 여기를 이번에 중심 지켜내주고 돌파를 해준다면 캔들 상방 하방 보면 좋겠죠. 다음 미코입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고요. 실적 괜찮은 회사입니다. 작년 많이 상승하고 올해 완전히 박스장, 행보장, 조정작을 받았죠. 그죠? 자, 이것을 가까이서 보면은 뭐 상승 하락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일봉상. 하지만 크게 보면은 그냥 조정이에요. 그죠? 올해 초 시작, 그다음에 여기가 마감, 상승, 하락. 십자 모양이죠. 그죠? 이걸 압축을 하면은 크게 상승했다가 그 옆에 붙어 있는 조정 구간입니다. 최고점 돌파를 해줬고 그 부분이 이 캔들의 중심 부분이죠. 앞으로 이 캔들 중심 깨는지 안 깨는지 계속해서 보면 좋겠고, 십자 양봉의 상방 하방 계속 가이드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오셈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이고 실적 무난한 편입니다.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올해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여기 바닥권에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올해 시가를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연봉을 보면은 상장 가격 크게 돌파를 하고, 자, 그 가격대에서 십자 도지 마감을 했습니다. 머리 비슷한 부분이죠. 4,500원대 정도 여기 다시 올라가는 또 돌파를 하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싸이맥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 실적 무난한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작년 저점부터 올해 초반까지 크게 상승을 해주었죠.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이 정말 큰 시세의 중심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그러면은 뭐 이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올해 여기서 시작을 하고 상승, 조정, 마감. 올해 시가 비슷한 부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작년에 전 고점 돌파를 해주었고 올해 이 가격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십자 도지가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요렇게 가이드를 잡고 요렇게 내려갈 때는 바닥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때 여기가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올라갈 때는 또 꼬리까지 다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배웠죠. 그죠? 그 부분을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FST입니다. 역시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 실적 좋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폭발적인 상승, 조정, 다시 상승하면서 다시 고점대 이렇게 확인을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는 계속 조정에 있습니다. 여기 시작,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연봉 압축으로 보면은 긴 박스권, 긴 횡보권을 작년 재작년에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고 올해 그 부분에서 쉬고 있습니다. 뭐 3년봉이나 5년봉 여기 지지력 계속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지지력 보면 좋겠고, 여기 가이드 보면 이렇게 보면 좋겠죠. 다음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장비, LED 장비, 전자파, 아이폰 뭐 이런 관련 주고 뭐 실적 무난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많은 상승 다음에 올해 조용하게 조정을 보냈죠.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연봉 압축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회사이고, 작년에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 도지 발생했는데 뭐 여기와 같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지, 한번 조정을 받다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이 생겼을 때는 관심에 넣어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조정을 받을 때는 역시 5년봉 지지력 보고 다시 반등 때 이 캔들 잡아먹는 형태, 또는 여기서 올라갈 때 꼬리를 다시 확인하러 가는 그 힘, 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이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가장 큰 악재, 나쁜 것이 바로 주가 지수가 하락 시기로 들어가 버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유념하게 보셔야 되고, 그죠? 자, 이건 말고도 다른 관점에서 또 좋은 종목들도, 내년에 기대된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관점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는 것들, 이 관점으로 본 것이고, 또 다른 관점으로 내년 1년 한 해가 기회가 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단기 매매로 뭐 며칠 스윙 이렇게 보려고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성향에 따라서 뭐 중기 뭐 스윙 이런 것들이 1년 내도록 큰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뭐 딴 종목이 좀 보이지 않을 때 이 종목 중에서 살짝 어떤 것이 괜찮나 쳐다볼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서 정말 괜찮고 차트적으로 내가 가이드가 잘 잡힌 종목들은 또 계획적인 매매도 해볼 수 있고 본인의 능력과 성향과 역량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고 세분화해서 공부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 이제 넘겨드린 것이죠. 2022년도 힘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1년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